안녕하세요. 벨라 옥션입니다. 네. 갑작스럽게 영상을 찍게 되는 이유는 오늘 저희가 방송하는 날인데, 제가 오늘 메인을 이 드레스덴 센터피스를 선택을 했는데, 보내고 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담아 놓으려고 합니다. 네, 앞에 보시면 핸드페인팅으로 다 명화 그림이 되어 있고, 아래 보시면 정말 연대 대비 상태도 너무 좋은 천사들부터 시작해서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꽃포지 상태, 색감 너무 아름답고, 네, 작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뒤에는 이렇게 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구멍이 이렇게 있어서 안에다가 포프리, 네, 포프리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에 보시면 손잡이까지 정말 하나하나 이 디테일이 어마어마해서, 네, 제가 이거는 영상으로 꼭 남겨놔야겠다 생각을 해서 급하게 켰고요. 또 그 밖에 올드 지첸도르프 천사들 센터피스도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이뻐요. 천연 색감 써가지고 천사 3명이 이렇게 위에 센터피스를 잡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보시면 드레스덴 하이핸들 잔들. 사실 이런 명화 잔들이 귀하기도 귀하지만, 요런 그림 핸드페인팅이랑 또 사각 트레이 이렇게 있는 거는 사실 흔하지는 않습니다. 흔하게 나오는 디자인은 아니고 몸값은 좀 사악하지만, 네, 이런 디테일이라든지 그림 너무 좋죠. 몸값 사악한 만큼 그 값을 하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귀템이에요. 놀이답게 연대 되게 좋은, 네, 드레싱 테이블 셋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진짜 보물 같은 놀이답게 한번 올려서 낙찰된 적이 있는데, 그거랑 약간 비슷하지만 색감은, 네, 전반적으로 블랙 계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주 보기 힘든 아주 귀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엔나 제품 있고요. 이렇게 쉐입이 너무 예쁘고 특이해서 제가 오늘 이것도 픽을 해봤어요. 손잡이가 핑크로 되어 있고 안에 다 핸드페인팅으로 되어 있고요. 뭔가 캔디볼이나 큰 볼인데요. 그런 뭐 과일 담는 거, 그런 식으로 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방송 준비하는데 급하게 막 영상을 찍고 있어요. 막 지금 각자 여럿이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네, 막 피디님은 피디님대로, 저희 또 직원은 직원대로 이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의 메인은 이 친구가 될 것 같아요. 너무 곱죠. 그리고 연대 대비 상태도 너무 좋아서, 네, 만족스럽고, 그리고 이런 색감 같은 게, 아, 훌륭해요. 명화도 예쁜데, 이렇게 뒤에 플로럴 패턴도 너무 이쁘네요. 이따가 저희 한 대략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경매 시작할 거고요. 네, 좋은 가격에 득템하시길 바라요.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